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곧 마무리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초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자문위원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쯤 취합본을 양양군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의견으로서 양양군에 가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취합 끝나셔가지고요. 예,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본안이 작성되고 나면 케이블카 사업은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환경영향 평가 끝나게 되면 그 이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기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성 변경 허가 이제 관련된 허가를 같이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강원도와 양양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 전까지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대통령 말씀에 따르기 위해 심의 대상인 양양군에 비밀 컨설팅까지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각종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전제 조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초안에 멸종위기종 보호,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미비하다면서 초안 반려를 위한 비박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 비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비박이니까. 마지막이 비박입니다. 아니면 죽으니까. 하지만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제 경찰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청 건물 위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시간 만에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과잉 진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강원도와 양양군은 반론이 있어도 사업 계획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논쟁이 다 정리가 돼서 7개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하기로 됐습니다. 허가가 나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의 반론 제기는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 지사는 특히 주민이 원한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주민들은 뭐 거의 90% 이상, 우리 강원도민들은 90% 이상 찬성하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로 90% 이상 나왔나요? 뭐 그걸 해보진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환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최 지사를 만난 이날 양양군 주민 38명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양 국민이 전부 다 찬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양양 국민한테 굉장히 이익이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민 의견을 그 지역에서 뭐 모으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취재진이 만난 몇몇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싶어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째 군 차원에서 밀고 있는 사업을 반대하면 지역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로 인한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니들 괜히 반대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응?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을 위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 협의회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협의회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0여 년 수건 사업을 실현하게 된 강원도와 양양군. 하면 된다는 대통령 지시에 집중하고 우려와 비판은 과잉으로 치부하는 사이 설악산에는 한국형 토건 사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